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모든 것을 총동원해 실종자들에 대한 구조 작업을 진행해 줄 것, 그리고 생존자에 대한 언론의 과도한 취재 경쟁을 중단해 줄 것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양희 기자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생존한 학생 73명의 학부모가 침몰 사고 이후 처음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실종 학생들이 서둘러 구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먼저 표현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실종자들이 바다에 갇힌 지 엿새가 지났습니다. 구조 작업은 더디고 지켜보는 부모의 가슴은 타들어갑니다. 학부모들은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를 지적하며 이후 구조 작업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서 신속하게 구조 작업을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구조 작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갇혀 있는 아이들을 찾으러 직접 물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애타는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도 소모적인 속보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속한 구조 작업에 보도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언론은 이슈가 아닌 진실을 보도해 주십시오. 진도의 학부모들은 언론과 현실이 너무나 다르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계십니다. 또 지나친 취재 경쟁이 구조된 학생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고 있다며 취재를 자제해 줄 것을 특별히 여러 차례 당부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에 대한 취재 경쟁을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창문을 바라보다 물이 들어올까 덜컥 겁이 난다고 합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 안정입니다. 학부모들은 마지막으로 정부와 사회가 침몰 사고로 상처를 입은 학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이양입니다.